제6장 정책 파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책의 기초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책의 의의를 보면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변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그걸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바로 정부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정책의 3대 구성 요소는 정책 목표, 대상 집단, 정책 수단,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목표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하고요. 대상 집단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수혜 집단, 혜택을 받는 집단이고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 이렇게 구분합니다. 수혜 집단과 비용 부담 집단입니다. 정책 수단에 보면은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살라몬이라고 하는 학자의 견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라몬은 정책 수단을 직접적인 수단과 간접적 수단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직접이라고 하는 건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거고요. 간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시장에 맡기고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직접적인 수단은 어떤 게 있고, 간접적 수단에 어떤 게 있는가를 밝히고 있는데요. 직접적 수단에는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것, 그 다음에 공기업, 뭐 이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직접 뭐 국방, 외교, 공중보건, 직접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게 해당이 되겠고요. 또 공기업, 이런 것도 다 직접 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 반면에 직접성이 약한, 그런 대표적인 예가, 직접성이 약하다는 것은 유도하는 거예요. 시장으로 하여금 이렇게 유도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우처가 되겠습니다. 바우처라는 것은 그런 뭐그 교육 바우처 이런 거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쿠폰을 주면은 그 쿠폰을 교육을 제공하는 사람들한테 교육받고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정부에서 돈으로 타내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책의 유형입니다. 정책의 유형은 분배, 규제, 재분배, 구성 이렇게 구분하고요. 이게 정책 유형의 그 구분 기본이 되는 건데, 대표적인 학자는 로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이는 핵심은 뭐냐면 정책 유형이 달라지면 정책 과정도 달라진다. 따라서 어떤 정책이 어떤 유형에 속한다는 걸 알면은 그 정책은 아예 이런 과정을 밟겠구나, 미리 알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유형 구분이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첫 번째가 분배 정책인데요. 분배 정책은 주로 그 국민들한테 분배하는 거, 예를 들어 사회 간접 자본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게다 분배 정책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드는 비용은 전체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충당을 해요. 그 말은 이제 돈은 가진 자들부터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분배 정책은 그렇게 큰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책이 결정되는가 하면, 정면 대결이 아니고 갈라먹기식, 그러니까 그걸 포크 바렐이라고 해요. 포크 바렐이라고 하는 뜻은 돼지 그 고기를 담는 통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돼지 새끼들이 와서 이제 돼지 오이를 먹는 갈라먹기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이제 그 비유하는 거예요. 어떤 교부금이 나왔을 때그 교부금을 타내려고 하는 그 정치 그 이해관 관계자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건데요. 어쨌든 여러분은 분배 정책은 포크 바렐식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가 규제 정책인데요. 규제 정책은 어떤 규제를 해가지고 다른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겠다는 거고, 식품위생법 이런 게 대표적인 규제 정책인데요. 이 성격은 뭐냐면 규제를 하는 자와 규제를 당하는 자의 갈등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로섬 관계다. 제로섬은 합계죠. 합이 제로가 된다는 거는 어느 일방이 플러스 4가 되면 다른 일방은 마이너스 4가 되잖아요. 그게 죽느냐 사느냐. 그게 가만히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이론을 입장을 지지해 줄 세력들을 이렇게 규합하게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이렇게 규합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원적으로 결정됩니다. 다원적, 폴리아키라고 해요. POLYARCHY. 폴리아키, 다원적으로 결정된다.
세 번째로 이제 재분배정책인데요. 아, 규제정책 넘어가기 전에 규제라고 하는 걸 이제 설명드렸는데, 요거 아셔야 됩니다. 규제가 규제를 낳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정부가 규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규제를, 또 다른 규제를 하게 되잖아요. 그게 규제가 규제를 낳는다. 이거를 비유적으로 타르 베이비 이펙트라고 해요. 자, TAR. 파이프나고 베이비. 그 다음에 이펙트. EFFECT. 그러니까 타르 베이비 이펙트라고 하는 끈끈이 인형 효과 이 말인데,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불러오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냅니다. 세 번째가 재분배입니다. 재분배 정책은 대표적인 게 누진세입니다. 이처럼 가진 자들로부터 소득을 이전하는 건데요. 여기는 중앙정부가 집권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의 반발이 심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면 정상연합에 의해서,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노의 정상, 그 다음에 사는 회사의 정상, 그들 간의 연합. 그래서 그게 또 정부가 끼어들고요. 그래서 그걸 PEAK 정상이나 PEAK, P-E-A-K, PEAK Association, 정상연합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네 번째가 구성정책인데요. 구성정책은 이제, 정책이 결정되는 제도에 대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게 나라 살림에 관련되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들 보수를 어떻게 할 거고, 또 정부 기구를 어떻게 조정할 거며, 또 뭐 선거구를 어떻게 획정할 건가, 이런 데 관련되는 정책인데, 구성정책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신경을 별로 쓰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은 이미 다 완비를 했기 때문에, 다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정책의 필요성에 갑니다. 정책은 시장 실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시장 실패라고 하는 것은 완전 경쟁 시장이 붕괴되는 걸 시장 실패라고 해요. 그러면 시장이 왜 실패하는가, 이유를 네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공공재입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경합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습니다. 비경합성, 비배제성입니다. 그 성격 때문에 무임승차자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 공급의 법칙이 성립 안 되니까 시장 실패가 일어나고요.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문제에서 다시 언급할 겁니다.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덕이나, 의도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덕이나 손해를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덕을 주는 것을 외부 경제라고 하고, 손해를 끼치는 걸 외부 불경제라고 해요. 그래서 외부 경제에 해당되는 행위는 과소 공급이 되고요. 외부 불경제는 과다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 공급이 맞지 않죠. 그래서 시장 실패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정보의 비대칭성은 뭐냐 하면, 생산자와 공급자, 소비자 간에 서로 간에 갖고 있는 정보가 대칭을 이루지 못한다. 어느 한쪽이 더 많이 갖고 있다. 당연히 수요 공급 법칙이 성립되지 못하니까 시장 실패가. 그 다음에 불안정 경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정 경쟁을 하게 되니까 독점이 생기게 됩니다. 독점업자들은 가격을 한계 비용보다 높은 선에서 결정하죠. P가 MC보다 높죠. 그러니까 그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요 네 가지 원인으로 해서 시장이 실패하고, 그래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장 실패가 왜 오는가,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인데요. 아까 이야기한 네 가지 부분을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 공공재의 존재였습니다. 이 공공재이기 때문에 시장이 실패된다. 핵심을 이야기하면 공공재는 비경합성이다. 경합하지 않고요. 또 배제하지 못한다 해서 비배제성입니다. 그 배제라고 하는 거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전기 요금을 제대로 제때 안 내면, 몇 달 안 내면 그 전기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비배제성이라는 거는 그렇게 배제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게 비배제성이고요. 경합한다. 이거는 뭐냐 하면,
내가 상대방이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내가 사용하는데 지장을 안 받으면 그게 비경합성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공기 같은 걸들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공재는 뭐 국방이라든지 치안이라든지 이런 게다 공공재예요. 뭐 등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경합성이고 비배제성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럼 어떤 문제가 초래되느냐? 배제도 안 되고 경합도 없으니까 여기에는 무임승차자가 발생한다. 무임승차자가 발생하면은 이게 시장 실패를 가져온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이해되시죠? 두 번째 이제 이유는 뭐냐면은 외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외부 효과가 원인이 되는 거죠. 시장 실패를 가져오는. 그 외부 효과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외부 효과는 어떤 사람의 행동이 비의도적으로 그것에 대한 대가의 교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득이나 손해를 가져온다. 돼 있죠. 그래서 이득을 가져오는 행위를 가리켜 외부 경제라 그러고요. 손해를 가져다 주는 걸 가리켜 외부 불경제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외부 효과는 두 가지로 구성된다. 하나는 외부 경제, 다른 하나는 외부 불경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외부 경제는 예를 든다면 내가 양봉업자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벌을 열심히 이렇게 힘들게 키우고 있는데 자기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되고 그걸로 인해서 근처에 있는 과수원이 덕을 본다면 이 양봉업자는 좀 의기소침해지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편익이 사회적인 편익보다 적게 되는 거예요. 이 양봉업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줄어들겠죠. 사회적, 최적 공급량보다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불경제 한번 봅시다. 이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세탁을 한다. 이렇게 합시다. 그럼 세탁에, 좀 자주 하는, 세탁을 자주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닌 경우에 세제를 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넣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걸 다 나중에 정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물들을. 그러면 사회적 경비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외부 불경제에 해당되는 거는 개인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적기 때문에 어떨까요? 적기 때문에. 뭐 세제 한 봉지 사는 거는 당연히 나중에 뭐 낙동강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수질 이렇게 정수를 하는데 비용보다 적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과다 공급이 되는 거예요. 앞에 외부 경제에 해당하는 거는 과소 공급이 되고 여기 외부 불경제에 해당하는 행위는 과다 공급이 되니까 시장 실패. 수요 공급 법칙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시장 실패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봅니다. 시장의 비대칭성 이렇게. 그 시장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하고 소비자 간의 정보 양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역선택, 그 13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역선택하고 도덕적 해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있으면 정보의 비대칭성 이렇게 형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역선택을 이제 방지하는 수단 어떤 게 있는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호 보내기하고 선별 이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언급하도록 하고요. 도덕적 해이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원인입니다. 지금 원인 설명이니까요. 네 번째 불완전한 경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경쟁이 되면 독과점 업체가 만들어지겠죠. 독과점 업체는 어떻게 하느냐? 가격을 한계 비용보다 높은 선에서 결정합니다. 자기들이 독점이니까 PE가 MC보다 높다, 높은 선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수요 공급 같지 않다.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장 실패. 그래서 시장 실패 요인은 네 가지다.
공공재의 존재, 외부 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불안전한 경쟁.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보면요. 정부 개입은 각 그 원인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정부 개입입니다. 시장이 실패하니까 정부가 개입해야 되겠죠. 그 시장 실패 해결을 위해서 이제 정부가 개입하는데요. 원인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편에 이제 공공재 존재이기 때문에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정부 개입에는 공적 공급, 공적 유도, 보조금 같은 거예요. 정부 규제, 이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각각 원인별로 해당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의 존재입니다.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공급되기가 어렵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비경합성, 비배제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임승차자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무임승차자가 발생하니까 쉽게 말하면 비경합성이고 뭐 하니까 내가 돈을 안 내도 그냥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형성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시장에서 공급이 어려운 게 공공재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공급해야 되겠죠. 바로 이게 여기 동그라미 공적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외부 효과 발생입니다. 그래서 이 외부 효과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장에서 공급을 하게 해줘요.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외부 효과라는 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했죠. 나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득을 주는 걸 외부 경제라고 했어요. 자, 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외부 경제에 해당한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양봉업자가 있는데, 양봉업자가 자기 열심히 해갖고 양봉을 하는데, 자기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되고, 그 건너편에 있는 과수원한테 좋은 일만 시켜주면, 이 양봉업자는 의기소침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 일을 하기 싫다 이렇게 되겠죠. 바로 그것은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과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과소 공급이 되면 어때요? 정부가 나서서 좀 격려해 줘야 되겠죠.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그거는 보조금을 이렇게 지급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봅시다. 어떤 그 낙동강 그 수질 한번 봅시다. 내가 지금 이제 세탁을 하는데 세제를 이제 사와서 할 때 가격이 그렇게 물론 이제 부담이 되는 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조금 아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 중에는 그 세제를 좀 더 많이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쓰게 되면은 나중에 그 강의 그 수질 정수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잖아요. 자, 그 말은 뭐냐면 그 개인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적게 드는 그런 행위에 해당되죠. 따라서 이런 거는 그냥 무심코 과다 공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다 공급이 되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규제를 해야죠. 과다 공급하지 않도록. 그래서 외부 불경제의 경우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죠. 자, 여기 화면 보시죠. 외부 효과 발생, 공적 유도, 동그란 요거는 외부 경제를 말하는 거고요. 이 동그라미는 외부 불경제에 대한 규제. 아시겠죠? 이런 세분화하면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제 자연 독점입니다. 자연적으로 이제 독점 산업이 되는 경우에 이때는 정부가 직접 공급하기도 하고요. 또 정부가 규제를 하기도 합니다. 하고 그렇게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불완전 경쟁입니다. 불완전 경쟁은 정부 규제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독과점 시장의 경우는 시장에서 공급을 하게 합니다. 하되
정부가 나름대로 규제를 하라. 이제 요 내용이 되는 거죠. 마지막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까 시장에서 공급이 이루어지게 하되 보조금을 준다든지 규제를 가한다든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정부 실패인데요. 교재 13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정부 실패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개입했지만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걸 말해요. 실패한 이유를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부성이고 또 하나는 파생적 외부성이 됩니다. 내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어떤 내부 기준, 이걸 내부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전에 수업했던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원칙, 이런 게 다 내부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파생적 외부성, 이것은 뭐냐면 정부의 어떤 근시안 때문에 발생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말할 때 예를 든다면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세 좀 한참 된 이야기입니다만 전세가를 2년 동안 올리지 못한다, 이렇게 정부의 방침이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2년 동안 그 세입자들이 편안해지지 않겠나, 이게 정부의 생각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예기치 못했던 일이 어떤 게 벌어졌나요? 바로 2년이 되기 전 처음에 계약을 할 때 큰 폭으로 전세 가격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분들이 제대로 전세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찾지 못하고 아주 많은 고생하다가 그 당시에 그 자살한 그런 세입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파생적 외부성이 되는 거죠. 자, 화면 보겠습니다. 정부 실패의 원인과 해결 방안 봅니다. 첫 번째, 사적 목표 달성입니다. 사적 목표는 이게 관료들이 문제예요. 관료들이 문제니까 어떻게 돼요? 공공기관의 그 규모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영화의 동그라미가 됩니다. 이건 말은 무슨 말인가? 보조, 삭감, 규제 완화 이런 데 동그라미 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X비효율. 이건 뭐냐면 X비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이 없으니까 방만해지는 운영을 방만하게 하는 걸 X비효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공공기관이라 공적인 조직이 경쟁이 없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다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민영화, 규모도 줄여야 되고 보수도 삭감해야 되고 민간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다 반응이 되는 겁니다. 대응 방안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파생적 외부 효과입니다. 파생적 외부 효과라는 것은 정책에 관련되는 거잖아요. 내가 방금 이야기한 전세 가격 2년 동안 뭐 올리지 마라 하니까 그 전에 다 올려버리는 거. 그래서 이런 거는 정책에 관련, 민영화는 정책 자체에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수사건 기준에 이거는 손을 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력의 편제, 특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특혜를 주면 불평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의 개입 자체를 줄여야 됩니다.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입 자체를 줄여야 되니까 민영화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또 규제도 완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위치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객관식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시장 실패 원인에 안 맞는 것. 자, 1번 공공재 존재 맞죠. 2번 외부 효과의 존재 맞죠. 4번 보죠. 독과점 맞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을 잘 못하면 시장 실패 맞는데 3번에 보면 이익 집단에 의한 포획은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닙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이익 집단에 의한 포획, 예를 들면
무슨 위생 이런 걸로 단속을 나간 관료에 대해서 그 기업이 뭐 뇌물로 매수한다든지 뭐 이런 게다 포획이 되는 건데요. 이런 이익 집단에 의한 포획은 무엇의 실패 원인이 되는가 하면 정부 실패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시장 실패의 원인에는 맞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 문제입니다. 외부 효과 중 외부 경제. 외부 경제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덕을 주는 행위예요. 근데 자기는 정작 자기는 그렇게 혜택을 못 보니까 의기소침해지고 공급을 잘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과소 공급된다라는 이야기 했고 그 예가 바로 과수원 주인하고 양봉업자가 됩니다. 그 과수원 주인이 유실수를 심었는데 그 결과 벌이 많이 모여들어서 그 옆에 있는 양봉업자가 덕을 본다면 이 과수원 주인은 신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최적 공급량보다 과소 공급된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다 아니고 과소 공급된다 이렇게 해야 되죠.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에 다른 이에게 덕을 주는 행위도 맞고요. 3번에 과수원 주인 양봉업자 맞고요. 4번에 보면 정부가 활동에 대한 대가 그렇습니다. 과소 공급, 의기소침해지니까 열심히 하라고 대가를 좀 줘야 되겠죠. 5분의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맞는 이야기입니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정책 유형, 사례 연결된 거요. 자, 가부터 보겠습니다. 가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이거는 규제정책입니다. 나에 보면 노령연금, 이거는 재분배 정책입니다. 전에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다 보겠습니다. 최저임금 규제 설명드렸고요. 맞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 구성정책 맞고요. 신공항 건설 분배 정책 맞습니다. 일단 바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이건 분배 정책이죠. 그래서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라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시장 실패 원인에 대한 대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요 별표 하나부터 가고요. 자, 1번부터 봅니다. 공공재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정부가 직접 공급한다. 지난 시간에 그 표를 제가 그린 그 표를 보여드렸는데, 그 표를 동그라미가 들어가는 그표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이합니다. 공공재 경우는 시장에서 공급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정부가 직접 공급한. 왜? 이유는 공공재의 경우는 비경합성이고 비배제성으로서 따라서 무임승차자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공급이 안 되겠죠. 정부가 직접 공급한다. 맞습니다. 두 번째 보면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서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거나 규제한다. 맞고요. 3번에 보면 외부 불경제에서 나타나는 문제 대응. 정부는 보조금 아니죠. 외부 불경제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인데 거기에 정부가 보조금 지원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외부 불경제 경우는 뭐 처벌을 한다든지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표 하나 예를 들면 담배를 필요 이상 많이 피우는 행위 이런 게다 외부 불경제인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 지원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3번 틀렸습니다. 4번에 보면 정보의 비대칭성 보조금 지원이나 규제 앞 시간에 설명드렸죠. 맞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시장 실패 또는 정부 실패를 야기하는 원인, 그리고 정부의 대응인데 별표 2개 부탁하고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공공재, 정부 보조, 삭감. 맞죠? 틀렸죠? 공공재는 어떻게 대응한다 그랬죠? 공적인 공급으로, 정부의 공급으로 대응한다 했죠? 그 1번은 틀렸고요. 2번 봅니다. 정부의 비대칭성. 정부의 비대칭성이나 외부 효과나 이 부분은 시장에 맡긴다 그랬죠. 시장에 맡기되 정부가 규제를 하게 된다. 정부의 보조금이라든지 또는 정부 규제로 대응한다 그랬죠. 그 2번은 맞습니다. 3번에 보면 자연 독점. 자연 독점은 규제 완화가 아니고 자연 독점은 공적인 공급, 공적인 정부 공급, 그리고 정부 규제로 대응한다라고 했죠. 틀렸고요. 4번에 관료의 사적 목표 설정. 개인이, 관료가, 사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좋지 않은 거죠. 권한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민영화, 이런 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관료 내부의 문제니까 민영화가 하나의 대응 방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에 보면 정부 개입에 의한 파생적 외부. 이게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건 정책적인 면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정부 보조를 삭감한다든지 규제 완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 틀렸고요.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 표 두 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6번 문제입니다. 정부 실패에 대한 대응 방식이 옳지 않은 것. 그 표, 제가 설명드렸던 표두 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1번에 보면 사적 목표 설정, 그렇죠? 관련 내부의 문제니까 민영화 맞습니다. 2번에 보면 X비효율성. X비효율성에 대한 방안에는 세 가지 다 해당이 되죠. X비효율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방만한 경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쟁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3번 봅니다. 파생적 외부 효과. 이거는 정책적인 면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는 정부 보조 삭감이라든지 그다음에 규제 완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민영화 이건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 방안 대응 방식이 있었잖아요. 그중에 민영화는 해당이 없다. 왜?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나머지 두 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4번에 보면 권력 편제에 대한 방안이다. 권력 편제는 이거는 민영화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정부 보조 삭감이 아니고 민영화가 들어가고 그럼 규제 완화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고치면 권력의 편제에 대한 방안으로서는 죄송합니다. 정부 보조 삭감이 아니고 민영화 규제 완화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4번은 틀렸고요. 5번에 보면 최근에 함께 시장 실패하고 정부 실패를 함께 교정 그래서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제기되고 있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 그래서 이 완전 경쟁 시장이 붕괴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바로 시장 실패라고 하는데요.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 보겠습니다. 1번, 동질적인 상품 거래 맞습니다. 두 번째, 자원의 완전한 이동성이 보장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진입하고 퇴출하고 하는 것이 자유로워야 한다. 그래서 그 말은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에 독과점적인 주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야 완전 경쟁 시장이죠. 4번에 가격은 한계 비용보다 높은 선 아닙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하나 옆에 적어 보실까요? P equal MC입니다.
P equal MC. 즉, 가격은 한계 비용과 같은 선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높은 선이다. 틀렸죠. 4번이 관계가 없습니다. 8번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옳지 않은 것. 정보의 비대칭성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역선택, 또 하나는 도덕적 해이가 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에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맞습니다. 이번에 그레시엄의 법칙은 도덕적 해이와 관련, 아니죠. 그레시엄의 법칙이란 게 뭐예요?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이게 그레시엄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역선택하고 관련되는 거지. 도덕적 해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2번이 틀렸습니다. 3번에 신호 보내기하고 선별. 이거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호 보내기, 선별 이런 거는 회사에 이제 취업을 입사 지원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자격증을 가져오라, 뭐 토익 성적을 보내오라, 이런 것들이 다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 게 신호 보내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4번에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가 지나치게 병원을 찾는 거,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그레시엄의 법칙. 그레시엄의 법칙은 악화가 양화를 차버린다 이 말이에요. 구축한다, 차버린다, 역선택하고 관련됩니다. 제2절의 정책 환경 그리고 과정 참여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정책 결정 요인론입니다. 이 이론은 뭔가 하면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밝히는 이론인데요. 요인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사회 경제적 요인이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 요인입니다. 사회 경제적 요인이 더 중요한가?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정책의 내용이 결정되는가? 이걸 밝히는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나중에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공식적 참여자입니다. 공식적 참여자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 대통령, 의회, 관료 집단, 사법부 이런 게 공식적이고요. 비공식적 참여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 참여자가 아니고요. 비공식적 참여자라는 데 유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익 집단 같은 것도 이 비공식적인 참여자인데요. 이익 집단을 미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미국에는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3원이라고 해요. 제3원, 그래서 third house인데 third house라고 부르는 만큼 영향력이 막강하다. 이런 이제 의미의 제3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비공식적 참여자에서 중요한 게 시민단체, 즉 NGO 같은 거예요. NGO에 대한 설명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 살라몬이라고 하는 학자가 등장합니다. 교재 143페이지고 별표 2개 넣어주세요. 살라몬은 이 NGO의 한계를 네 가지로 제시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박애적 불충분성이라고 합니다. 맨 밑에 줄에 있죠? 박애적 불충분하다. 불충분성. 이거는 뭐냐면 NGO들은 활동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자원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 이야기고요. 두 번째 한계는 박애적 배타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박애적 배타주의는 뭐냐 하면 NGO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을 때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대상들한테 다 전달하기가 어렵다는 걸 박애적 배타주의라고 하고요. 세 번째가 박애적 온정주의가 됩니다. 이거는 NGO 활동하는 데 여러 도와주는 사람들이나 집단들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 그러한 도와주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 결정에 의해서
NGO 활동이 좌우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파괴적 원숭주의라고 그러고요. 마지막으로 파괴적 아마추어리즘이라고 합니다. 파괴적 아마추어리즘. 우리가 주의해보면은 이런 시민단체에 아주 능력있고 사명감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데, 봉급도 제대로 못 받고 그렇게 헌신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파괴적, 그러면은 개선이 돼야 됩니다. 파괴적 아마추어리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NGO는 재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이렇게 고도로 갖춘 그런 인재들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내용이 이제 파괴적 아마추어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을 기억하고요. 네 번째 이제 정책 네트워크 모형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책 네트워크 모형은 별표 3개를 더합니다. 출제되는 그 빈도가 많죠. 정책 네트워크 모형은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이렇게 망을 형성하는, 네트워크를 망을 형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위 정부 모형. 그 하위 정부 모형을 우리 전에 똑같은 말로 철의 삼각지대라고 했습니다. 철의 삼각, 삼각 주체가, 세계 주체가 뭐였죠? 관료 집단, 이익 집단, 또 국회의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이익 집단, 관료 집단, 이 세 개가 철의 삼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면은 서로 간의 그 관계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그래서 뭐 갈등이나 이런 거는 빚어지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이 이 하위 정부 모형에서는 엄밀하게 조용한 협상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2번과 3번입니다. 정책 공동체 모형하고 이슈 네트워크 모형, 이 양자 간의 어떤 그 차이점은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데, 우선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정책 공동체 모형은요, 이것은 첫 번째 말한 이 하위 정부 모형에 대한 비판으로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공동체 모형에서는 전문가 집단이 추가된다. 전문가 집단이 추가됨으로써 관료들, 행정관료들의 역할이 축소가 된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 하위, 앞에서 말한 하위 정부 모형의 한 축이 관료 집단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책 공동체 모형에서는 전문가 집단을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행정관료의 역할은 축소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슈 네트워크 모형을 보면요, 이슈 네트워크 모형은 뭐냐 하면은 하나의 그 대규모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대규모 조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전문성의 수준의 차이가 있겠죠. 그 수준에 따라서 영향력의 정도가 결정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형태를 비교를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정책 공동체하고 이슈 네트워크의 비교입니다. 자, 우선 행위자의 범위를 놓고 보면 정책 공동체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정책 공동체는 전문가 집단만 추가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단순 이해관계자는 제외됩니다. 단순 이해관계자는 배제되고요. 전문가 집단으로 되는, 그래서 행위자의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이슈 네트워크는 개인도 다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개방적이다. 하나는 제한적이고 하나는 개방적이다. 즉 행위자 범위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행위자들의 관계에서 보면, 행위자들 서로 간의 그 관계에서 보면 정책 공동체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비교적 안정적이다. 그리고 균등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균등한 권력을 가지니까 서로 간에 협력적이 되는 거예요. 상호 협력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가리켜 우리가 포지티브 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지티브 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고 서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를 포지티브 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이슈 네트워크를 보면은 행위자들의 관계가 불안정하다. 그리고 권력이 보유하고 있는 권력이 불평등하다. 불평등하니까 아무래도 경쟁적인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그래서 제로섬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로섬 혹은 네가티브섬, 네가티브섬의 그러한 관계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제로섬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이 플러스 4면 다른 일방은 필히 마이너스 4가 돼야 제로섬, 섬 합계가 제로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리하면 정책 공동체는 행위자 관계가 포지티브 섬인데 이슈 네트워크는 제로섬 혹은 네가티브 섬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 산출 면에서 보면 정책 공동체는 정책 산출 예측이 용이하지만 이슈 네트워크는 용이하지 않다. 그런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1번 문제입니다. 윌슨이 말하는 네 가지 상황 중에서 어느 것이냐 이건데요. 별표 2개 부탁합니다. 윌슨은 네 가지 상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객, 이익집단, 기업과 대중 이렇게 됐는데요. 우선 간략히 설명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고객 정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편익이 소수한테 가고요. 그 다음에 비용은 넓게 이렇게 돈을 내는 사람들이 넓게 분산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비용을 내는 사람들은 넓게 되니까 각자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모여가지고 큰 액수가 되는데 그게 편익은 소수에게 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 소수들은 그 돈을 위해서 아주 그 노력을 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쁜 방법을 동원해서도 하겠죠. 그런데 정작 돈을 내는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들은 넓게 분산되니까 얼마 안 나간다. 이게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이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NGO가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NGO를 이야기하면서 요 윌슨의 네 가지 상황이 나오는 이유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정책의 규제의 내용은요. 적어보시죠. 고객 정치 상황에 해당되는 그 규제의 종류는 수입 규제. 혹은요, 또는 이외 최저 가격 규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 보면 이익 집단 정치인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편익도 소수에게 가는데 비용도 부담하는 사람들이 소수다. 좁게 분산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 집단 상황은 뭐냐면, 비용도 크고 편익도 크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집단하고 혜택을 보는 집단이 서로 강하게 마찰을 빚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 예를 든다면은 한약 규제라든지 혹은 의약 분업 규제라든지 이런 것이 이익 집단 상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 기업가 정치 상황인데요. 기업가 이것은 뭐냐면 편익은 분산되어 있어요. 그러나 비용은 좁게 분산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기업가 정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것이 식품위생법 같은 것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같은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기업과 상황이라는 것은 비용은 분산되어 있고 소수에게서 나오고 편익은 널리 이렇게 혜택을 보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정치 상황의 규제에 들어가는 것이 환경오염 규제가 해당이 되겠고요. 또는 원자력 발전 규제 이런 것이 기업과 정치 상황에 해당되는 규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4번의 대중정치 상황입니다. 이것은 편익도 널리 이렇게 나누게 되겠고 비용도 넓게 분산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도 특별하게 큰 뭐 이익이나 특별히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여기 해당하는 것이 뭐 출판물 윤리 규제라든지 또는 신문이나 방송 혹은 뭐 음란물 규제라든지 뭐 종교 활동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것이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윌슨의 네 가지 상황 중 어느 것이냐? 불특정 다수에게 비용이 분산되네요. 상대적으로 작죠. 그런데 편익은 소수에게 집중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답은 1번. 1번이 되겠습니다. 고객 정치 상황입니다. 고객 정치 상황은 편익은 소수에게, 비용은 다수에게. 따라서 NGO가 그 감시, 감독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봅니다. 정부 규제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고 호주머니에 나가는 돈은 얼마 안 되고 그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데 편익은 동질적인 소수의 집단에게 집중된다. 그러니까 돈을 모으게 되면은 작은 돈을 모으게 되면 큰 돈이 되고 그게 소수한테 가니까 이런 상황을 감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NGO가 감독하는데 고객 정치 상황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2번 문제입니다. 정책 공동체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보겠습니다. 전문가 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아닙니다. 정책 공동체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한 개인적인 이해관계자는 참여가 배제되는 그래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1번이 틀렸고요. 이번에 보면 장점으로는 정책의 합리성 제고 그렇습니다.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니까 그렇고요. 3번에 보면 상당한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토론이 이루어지니까 담당자가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정책 혼란의 정도는 감소되겠습니다. 4번의 정책 또는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정책 과정 참여자. 자, 1번 보면 의회는 공식적 맞고요.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위헌 심사에 맞고요. 3번의 정책 전문가 정책을 분석 평가 맞는데 4번 보면 정당은 공식적이 아니고 정당은 비공식적 참여자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정책결정요인론에서 직접 모형 관계없는 것은 자 정책결정요인론은 사회경제적 변수하고 정치적 변수 중에 어느 변수가 정책의 효과에 영향을 더 미치느냐 이걸 밝히는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 보면 정책결정요인론에서 직접 모형이라는 말은 직접 모형은 뭐냐면 정치적 변수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직접 모형이라고 해요. 1번 보면 사회경제적 변수의 효과계수는 정치적 변수의 효과계수보다 크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사회경제적 변수의 효과가 물론 더 크다. 정치적 변수의 효과보다.
그 수치를 실증적으로 연구를 했더니 사회 경제적 변수가 정책에 미치는 효과 계수는 0.70이 나왔고요. 정치적 변수가 정책에 미치는 효과 계수는 0.41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0.70인 사경 변수가 0.41인 정치적 변수보다 물론 효과 계수가 크지만 정치적 변수도 0.41이라고 하는 독립적인 그러한 효과를 미친다 이런 내용이죠. 1번은 맞고요. 이번에 정치적 변수도 독립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받고요. 3번에 보면 이 제가 설명해도 직접 모형의 대표적인 학자가 루이스 백이 되겠고 경로 분석을 사용해서 효과 계수를 계산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0.70, 0.41이 루이스 백의 연구 결과입니다. 맞고요. 4번에 정치적 변수는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아니고 바르게 고치면 정치적 변수도 또 정책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관계없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정책 네트워크 모형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이슈 네트워크는 비교적 폐쇄적이고 안정적 아니죠. 이거 굴러되었습니다. 지문이 바르게 고치면 이슈 네트워크는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반면 정책 공동체는 폐쇄적이고 안정적이다. 이렇게 해야 맞겠죠.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정책 공동체가 지속적이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 보면 해클러는 하위 정부 모형에 대한 비판에서 이슈 네트워크다. 맞고요. 3번에 하위 정부 그리고 이슈 네트워크 이것이 정책 네트워크 모형의 기원이다. 맞고요. 4번에 정책 공동체의 경우 공동체입니다. 참여자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는 교환 관계다. 동등한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살라몬의 NGO 한계 별표 하나 부탁하고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파괴적 불충분성. 활동하는데 자원을 안정적으로 획득하기 어렵다. 맞고요. 이번에 파괴적 배타주의입니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 많은데 다 제공 못한다는 거 맞고요. 3번에 파괴적 온정주의입니다. 오는 사람을, 모든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온정적으로 보살핀다. 그게 아니고 온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NGO한테 가장 많은 자원을 지원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 이게 파괴적 온정주의. 3번은 틀렸고요. 4번에 파괴적 아마추어리즘입니다. NGO는 재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제3절 정책의제 설정입니다. 이것은 1번의 과정과 2번의 유형으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제 설정의 과정을 보면 먼저 사회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사회 문제에서 사회적 이슈로 변화됩니다. 사회적 이슈가 다시 공중의제, 일반 대중들이 관심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공중의제가 되고 그 공중의제가 마지막으로 공식의제가 됩니다. 공식의제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작정을 하게 되면 공식의제가 된다. 그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있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외부주도 모형. 두 번째 동원 모형, 세 번째 내부 접근 모형으로 구분합니다. 자, 외부 주도 모형을 봅니다. 이 외부 주도, 외부라는 것은 이 경우는 이익 집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형은 이익 집단이 활성화되어 있는 선진국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형태가 외부 주도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외부 주도 모형은 경우에 적어보시죠. 강요된 정책 문제 이렇게 부릅니다. 강요된 정책 문제. 이 용어를 사용한 사람은 허시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허시맨은 왜 강요된 정책 문제라고 했는가 하면 누가 강요하느냐? 정부 바깥에 있는
외부에 있는 이익 집단들이 정부로 하여금 이 문제를 풀어주시오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걸 강요된 정책 문제라고 합니다. 선진국에서 볼수 있고요. 두 번째가 동원 모형입니다. 동원 모형은 뭐냐면 정부에 의해서 정책 의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제 공중 의제로 확산된 순서, 일반적인 순서는 이거잖아요. 공중 의제 다음에 공식 의제인데 이 동원 모형은 공식 의제가 먼저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공식 의제가 정부에서 정해지면 그게 집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공중 의제로 확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 하시면은 채택된 정책 문제라고 합니다. 채택된 정책 문제. 아까 제가 강요된 정책 문제, 지금의 채택된 정책 문제.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강요된 정책 문제는 외부 주도 모형, 채택된 정책 문제는 동원 모형.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그래서 이 동원 모형은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국가에서 많이 볼수 있고요. 세 번째가 내부 접근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밀하게, 국민들은 잘 모르면 모를수록 더 좋게 정부 안의 최고 정책 결정자들이 시도하는 그런 형태가 내부 접근 모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접근 모형은 뭐가 없다? 바로 확산 과정이 없다. 그 일반 대중에게 확산시키는 그런 확산 과정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있는 메이의 정책 의제 설정 유형을 보겠습니다. 그 표를 보면은 여기에 주도자가 사회 행위자가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공중의 지지 성격이 아주 높다, 낮다 이렇게 구분한다면 첫 번째 있는 게 외부 주도 모형입니다. 외부 주도 모형은 사회 행위자가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외부에 있는 이익 집단입니다. 그다음에 공중의 지지 성격이 높을 때 외부 주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내부 접근 볼게요. 공중의 지지 낮습니다. 그러니까 확산이 안 되니까 뭘 몰라요. 그 사회 행위자가 주도하는 겁니다. 근데 요 밑에 공고화 보겠습니다. 공고화 보기 전 동원부터 먼저 봅니다. 공중의 지지는 낮고 국가가 주도할 때이 동원 모형이 됩니다. 근데 요세 번째가 좀 특이하죠. 공고화라고 합니다. 정부가 이 국가나 정부가 이제 어떤 문제 해결에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미 공중의 지지가 높잖아요. 이미 공중의 지지가 높다면 이 경우에는 다른 뭐 주도 모형, 동원 모형 이런 게 필요 없고 존재 하는 요 지지 그대로 굳히면 되겠죠. 굳히기 하는 거죠. 그걸 공고화라고 한다. 메이의 의제 설정 유형에서는 요세 번째 공고화가 특징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동원 모형하고 관련이 없는 거 보겠습니다. 정부 내부에서 생성이 돼서 자동적으로 정부의 의제가 됩니다. 맞고요. 이번에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 공중의제로 확산 맞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사회 문제가 먼저 정부의제 혹은 공식의제가 되고요. 그런 다음에 공중의제로 가는 그런 순서가 됩니다. 맞고요. 4번에 선진국 아니고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가에서 볼수 있습니다. 관련이 없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주도 집단은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중 의제 설정이 가장 어려운 유형은 보면 정치체제 내부 외부인데 내부에 있으면 좀더 수월하죠. 의제 설정이. 그런데 외부에 있으면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중에도 정치적 자원이 많으면 그래도 잘 되겠죠. 그런 상대적으로 더잘 되겠죠. 그런데 정치적 자원이 적으면 더욱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가장 어려운 유형은 요 4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3번 의제 설정 모형 맞는 것 보겠습니다. 별표 하나 하시고요. 1번 보면 내부 접근형은 사회 문제 담당자들이
정부 내부의 인맥을 통해서 아니고요. 바르게 고치면 내부적 근무형은 정부 내의 관료 집단이나 정책 결정자한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 집단이 있을 거예요. 그런 외부 집단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1번은 틀렸고요. 2번에 보면 외부 주도형은 정부 조직 외부에서 정책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많이 볼수 있다. 3번 보면 외부 주도형은 사회 문제 당사자 외의 외부 세력 아닙니다. 제외할 필요가 없어요. 사회 문제 당사자를 포함한 외부 집단이 어제 형성을 주도한다 해야 되고요. 4번에 보면 동원 모형은 민간이 정부를 동원해서 아닙니다. 그걸로 되어 있죠. 정부가 민간을 동원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요. 5번에 보면 내부 접근형이 가장 민주적이다. 가장 민주적인 것은 외부 주도형입니다. 5번도 틀렸고요.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학 파트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